솔리드웍스 2017 버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 실행 시에 가장 처음으로 보이는 이 메인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빨간색으로 된 솔리드웍스라고 써있는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대보시면 오른쪽으로 파일, 보기, 도구, 도움말 이런 메뉴들이 나오는데, 먼저 왼쪽에 파일 부분부터 새로운 파일을 불러들일 수 있는 새 파일, 우측에 단축키 Ctrl N으로 써있죠. 그리고 이미 만들었던 파일을 열수 있는 열기, 역시 우측에 단축키 Ctrl O를 통해서 파일을 열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보기는 이 도구 모음, 여러 가지 모델 작성에 필요한 도구들을 모아놓은 거고, 밑에 있는 전체 화면, F12를 통해서 화면을 전체 크기로 늘렸다가 다시 누르면 원래 최소화된 크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도구를 잠깐 살펴보면, 밑에 하단에 옵션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보면 여러 가지의 도면 설정이나 나머지 일반적인 시스템의 옵션들을 설정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 작업을 할때 편리하게 작업을 할수 있도록 설정해주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탭들을 클릭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작업에 필요한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경한 설정 값들을 다시 초기화하고 싶다고 할땐 밑에 있는 원래대로라는 이 버튼을 통해서 기본 설정 값으로 다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단 옵션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나와서 상단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아이콘으로 간략하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었던 새 문서, 새 파일, 그 다음 열기, 저장, 그리고 우측에는 솔리드웍스 도움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 도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이쪽 검색창의 키워드를 통해서 도움말을 보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도움말창이 나오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위에 있는 선 유형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도 더 자세한 키워드의 설명을, 이런 도움말 창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다시 창을 닫아서 원래대로 돌아온 다음 이 검색창 우측에 돋보기 모양의 화살표를 눌러보면 그 밑에 명령이라고 있는데, 이걸 클릭해서 다시 선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보면 아까와는 달리 선과 관련된 도구나 기능들이 이렇게 간략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실행이 되겠고요. 그 옆에 단축키라던가 더 옆으로 가서 눈 모양의 이 아이콘에 마우스를 대보시면 명령 표시 위치라고 해서 클릭을 했을 때선 형식이 있는 곳을 자동으로 추적해서 이런 식으로 명령의 위치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쪽을 클릭하고 가장 우측에 있는 이 작은 아이콘 탭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리소스 메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각각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튀어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설정이라던가 자세한 정보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메인 화면에 클릭해서 원래대로 돌아와 주시고,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작업하는 새로운 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새 문서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어떤 형식의 새 파일을 열 것인지를 정하는데, 이 솔리드웍스에서는 보통 작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파트부터 어셈블리, 그리고 도면, 하단에 설명도 나와 있죠. 단일 설계 파트의 3D 재현, 그리고 그 옆에 어셈블리는 말 그대로 툴 이상의 것들을 모아서 조립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고요. 도면은 일반적으로 파트나 어셈블리의 2D 설계 도면, 보통 쓰이는 CAD와 같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셋 중에서 파트로 들어가 볼 건데,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화면을 열어주세요. 그럼 작업을 할수 있는 새로운 화면이 펼쳐지고 여기저기 메뉴들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 메뉴판들은 옆에 있는 이 작은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숨길 수도, 또는 한번더 클릭을 통해서 표시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디자인 툴이 모여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화면 하단에 이 화살표는 작업 공간의 좌표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이는 이 공간은 이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위쪽에 이 메뉴창의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를 우클릭을 해보시면 상단에 커맨드 매니저와 그 밑에 문자가 있는 큰 버튼을 사용이라는 거에 체크가 되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클릭해서 체크 해제를 해보시면 위쪽에 방금 있었던 큰 글씨로 표시가 됐던 메뉴들이 아이콘의 형태로만 간략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클릭해서 이번엔 제일 위에 있는 커맨드 매니저를 체크 해제해보시면 상위에 있었던 메뉴바가 아예 사라지면서 화면의 양옆으로 또 다른 형태로 된 이런 메뉴바가 아주 간략한 아이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처럼 도구들을 간략하게 보고 좀더큰 화면으로 작업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체크 해제를 하시면 되고, 그냥 기본 설정으로 하고 싶다 이럴 땐 다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조금 더큰 화면으로 작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다시 클릭해서 체크 표시를 해제해줍니다. 이제 필요한 메뉴들은 이렇게 각각의 탭을 선택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시 상위에 오른쪽 마우스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클릭하고 꺼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공간을 최대한 넓게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었던 왼쪽 상단에 이 솔리드웍스를 마우스로 대보시면 아까와는 좀 달라진 것 같죠? 뭔가 이런 부분의 명령들도 더 많아졌고 처음에 없었던 이 편집이나 삽입, 창 이런 것들도 생겼는데 아까 이 중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옵션 설정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새 도면을 펼치기 전의 상태에선 시스템 자체의 옵션들만 설정이 가능했는데 지금과 같이 하나의 문서가 열려있는 경우에는 이 아이콘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아까 봤었던 시스템 옵션도 있지만 그 우측에 새롭게 문서 속성이라고 하는 탭이 새로 생겼습니다. 선택을 해서 보면 왼쪽 메뉴 중에서 주석과 치수 이러한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치수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각도나 또는 원호 길이, 지름, 선형 뭐 이런 것들을 좀더 자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선택을 한 번씩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때 어떻게 설정하면 좀더 편하게 할수 있는지를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펼쳐놓은 이 파트 1이라고 하는 문서에 대한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 위에 나타나 있는 게이 문서의 제목인데요. 작업하고 있는 이 문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그 이름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문서 속성을 보도록 하는데 왼쪽에 밑으로 좀더 내려가서 이미지 품질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상단에 해상도를 조절하는 이런 슬라이드 바가 있는데 왼쪽에서부터 저해상도, 오른쪽은 고해상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상도를 낮출수록 속도는 빨라지겠고 반대로 고해상도로 높였을 땐 그만큼 속도도 느려지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에 맞게 조절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조절바를 드래그해서 저해상도로 천천히 낮춰보면 밑에 있는 이 미리 보기의 그림처럼 이 동그라미의 곡선들이 점점 깨져서 마지막엔 이러한 다각형의 형태를 나타내고 반대로 고해상도일 때는 선이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완전한 동그라미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표시가 되냐면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동그라미를 처리할 때 각각의 선마다 각도가 있어서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해상도가 되면 선마다의 각도가 많아져서 어떤 동그라미처럼 보이게 되지만 반대로 저해상도로 갈수록 각이 적어지고 대신에 각도는 점점 커져서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다각형 형태가 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성대로 설정을 하셨으면 밑에 확인에 눌러서 창을 닫아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저는 취소를 눌러서 원래의 기본 값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이콘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의 솔리드웍스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메뉴들 중에서 도구에 가보시면 지금 화면 아래쪽에는 잘려있지만 밑에 사용자 정의 Z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사용자 정의에 대한 새로운 창이 뜨는데 지금은 밑에 도구 모음이라고 해서 아까 보셨던 커맨드 매니저 이 사용이라는 체크박스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해제하고 밑에 있는 이 많은 메뉴들 중에서 이제 사용을 할 부분마다 체크를 해볼 건데 우선 하나를 골라서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곡선에 대한 도구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밑에 여기 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선택해보면 상위에 웹에 해당하는 도구가 추가가 됐고요. 다시 클릭을 통해서 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가운데 있는 이 서식 부분도 선택을 해보니까 아래쪽에 서식에 관한 메뉴가 나타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업을 할때 자주 사용할 메뉴들만 꺼내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바꿀 때는 아래쪽에 기본값으로 재설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가장 초기 메뉴들로 다시 구성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용자 정의창에서 다른 탭을 좀 보도록 할게요. 명령이나 메뉴, 키보드 이런 것들을 들어가다 보면 역시 작업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업이 가능하도록 좀더 편리하게 맞춰줄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키보드 탭에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꽤 많은 명령어들이 전체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상단에 이 카테고리 부분에서 모든 명령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런데요. 이제 이 카테고리에 화살표를 클릭해서 이 중에서 파일 카테고리만 본다거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편집으로만 본다거나 할때 이렇게 해당 부분에 대한 메뉴들만 좀더 간추려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키보드는 단축키 설정도 가능한데요. 이 바로가기를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카테고리에 이 편집 부분에 대한 가장 위쪽에 있는 이 실행 취소를 보자면 단축키로는 지금 컨트롤 Z로 되어 있는데 이 단축키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실행된 명령에 바로 전 상태로 되돌아가집니다. 이제 카테고리에서 다시 파일로 지정하고 밑에 새 파일에 단축키를 보시면 Ctrl N 역시 이 단축키를 통해서 새 파일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축키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단축키를 재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 중에서 단축키가 없는 이 모두 저장을 보도록 할게요. 바로가기 칸을 마우스로 클릭해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단축키를 입력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저는 키보드의 컨트롤과 쉬프트 그리고